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너무 피가 반짝 한다 그래야 될까? 제가? 어. 뭐 예쁜가요? 솔직히 뭐 이쁘죠? 어, 감사합니다. 쇼핑 좋아해서요. 난 내가 명품을 잘 모르는데 딱 봐도 누가 봐도 아, 명품으로 지금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도배를 했구나 딱 그렇게 느껴져요. 아, 그런가요? 이게 이렇게 티가 나요? 모른다 했잖아. 그런데 딱 봤을 때 아, 저거 명품이구나 딱 이렇게 느껴진다고. 근데 뭐 명품도 명품인데 사람부터가 명품이니까 내가. 예뻐요? 이뻐요.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선생님 제가 찾아온 게 저는 지금 젊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누가 봐도 뭐 이렇게 예쁘다고 말도 해주고 하는데 혹시 이제 돈을 좀 더 잘 벌었으면 싶어서 사실 발걸음을 했어요.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잘 벌고 있는 것 같은데. 제가요? 혹시 앉아서 돈 벌어요? 앉아서? 뭐 누워서 벌어요. 아! 맞다! 누워서 보는 게 맞네. 어, 내가 그것을 혹시 뭐 해요? 이러다가 말을 좀 돌려서 앉아서 보려요? 이렇게 했는데 맞네, 누워서 보는 거. 오! 쿨! 벌기는 편하게 보는 건 맞아요, 선생님. 근데 적어요. 뭐 좀 더 벌고 싶은데. 저렇게 도배해놓고 쪽닥면 어떻게 할까? 어, 적어요. 먹고 살기 팍팍해요. 얼마를 벌어요? 저 지금 500, 600? 정도 버는데 이제 숨만 쉬어도 저는 선생님 300은 나가요. 그리고 뭐? 이렇게 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한 그냥 산소만 들이마시고 살아도 한 300 나가요. 그러니까 잠깐만 한 달에 500을 번다는 거야? 하루에 500을 번다는 거야? 아니면 뭐 일주일에 500을 번다? 명확하게 선은 그어야지. 달에요, 달에. 달에? 예. 여자친구 한 달에 누워서 500 벌면 작게 버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요즘 되게 잘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. 뭐 제가 연예인만큼은 못 살더라도 저는 솔직히 제 값어치가 이거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,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사실 제가 다른 구설 선생님 댁에서 작년쯤에 구슬 한번 부탁을 드렸었어요. 그래갖고 지금 만나게 된 조금 나이는 많은데 재력이 처음에는 되게 많이 계신 줄 알았는데 전 사실 이제 남자를 만나서 돈을 벌고 싶다고 그분한테 굿을 부탁을 드렸었거든요. 근데 뭐 굿이 잘 됐어요. 그분도 되게 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게 이제 선물 같은 것들 빼고 돈으로는 500 정도고요. 근데 이게 한 그러고 나서 10개월 정도 지금 됐는데 이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적어요. 막 지난 월말에는 사실 핸드폰료가 못 빠져나갔어요. 아우 열받네. 야 미친년아 생각을 해봐. 너 다른 데서 굳어서 남자 만나서 돈 그렇게 받아 벌었다며. 그치? 네. 근데 우리 집 왜 기어왔어? 부부살면 고맙다고 인사하고 아가다 쪽 좀 적용해 봐. 여기 수니까 좋네. 그리고 나한테 뭐 얼마 했으면 얼마 해가지고 1000만 원 벌게 달라고? 그렇게 온 거야? 야! 니까지 볼라고 했지? 우리 미쳤다고 매일 산에 가서 기도하고 아니 일하고 매일 기도하고 물속에 빠지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야! 니 안 해도 내가 하겠다 야! 아니 선생님 아니 니 안 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할아버지한테 기도해서 할아버지 이런 스푼 대주고 해주세요 이런 스푼 대주고 해주고 해주세요 이런 스푼 대주고 해주세요 야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 정신 넉나간 거싸 니도 일을 해! 돈 좀 아껴 쓰든지 어? 선생님 솔직하게 제 얼굴이 500보단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첫째적으로 화가 난 것은 나한테 점사를 신청한 고마워 고맙고 그러나 너한테 빌어서 그 무속인을 그렇게 만들어놨을 때 그 무속인한테 고맙게 생각해 아직 안 하는 너가 일단 믿고 아 고마워요 같은 무당 어깨에서 왜? 정말 우리 정말 노력하거든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둘째 야 대한민국 남자들이 골비였냐? 어? 지금까지 힘든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너 한 달에 1000만 원 준 남자 그 대달라고 나한테 일해달라고 나 못해
하실 수 있다. 아니 싫어. 나 했잖아. 내가 하고 만다고. 응? 내가 내 거 한다고. 할아버지 나 스푼 대게 줘. 내 스푼 대게 줘. 내 스푼 대게 줘. 야 맨날 스푼만 대면 야 앉아서 돈 먹고 놀겠다 야. 나 그렇게 정남 정신 있잖아. 웬만큼 깬 애들 해주지 무조건 너한테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는 애는 안 해줘. 어? 왜요? 왜 안 해줘? 안 해줘. 그냥 안 해줘. 야 생각을 해봐. 그 사람도 있잖아. 응? 모르겠다. 막 흥청망청 쓴 사람이라면 그렇지만 너 정신 상태가 일단 틀렸고요. 아시겠어요? 또 여자라서 나도 풀었고요. 어? 너는 무슨 복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누워서 돈 버니? 나는 매일 산에 가서 우면 돈 벌고 있고. 아닌가? 바람도 안 나와. 야 추웠어. 여기 엄청 춥네. 여기 쌩쌩 찬바람 부네. 앉아서 네 전 보고 있는데 힘들다 야. 선생님 어떻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지금 젊을 때 바짝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진짜 네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런 말을 안 하겠지만 네가 그 명품 그 다 사입자고 너 스폰 해달라면 내가 촬영할 것 같아. 산에 가서 기도 다니는 내가 촬영할 것 같아. 그래서 싫다는 거야.